네, 마감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서리용룡 메리츠증권 부장입니다. 서리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원달러 환율이 1380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영향이었죠? 시장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네, 뭐 지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달러 환율도 12원 더 오르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뭐 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3포인트 하회하면서 2,400포인트를 하회한 2,376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전일 대비 11포인트 하락하면서 768포인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부터 계속해서 프로그램성으로 매도를 하면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4,900억, 그리고 기관이 2,200억 원 누적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에 매물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코스닥에서는 오후 들면서 소폭 매도세가 약화되었긴 했지만 외국인이 510억 원, 기관이 480억 원 누적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다만 오후장이 들면서 외국인들은 소폭 낙폭과대된 일부 기대 주도주들을 다시금 주워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원달러 환율이 1,384원으로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종목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도주군들 중에 폐배터리 사업부가 오늘은 또 다시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한 성일하이텍 등 폐배터리 사업부가 미국 IRA 법안에 따라서 더욱더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으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한 가지로는 변압기 시장에 있어서의 지금 변화가 큰 상황인데 신재생에너지가 되면서 변압기에 대한 교체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재료용 전기가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변압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재료용 전기가 오늘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내일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내일이면은 9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추석 연휴를 앞둔 날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거래는 한산한 와중에 다음 주에 나오게 되는 미국 CPI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관망세 속에서 개별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는 계속해서 지수는 일정 부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도주 분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도 비슷한 모습과 또한 막장 막판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감 시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령용 메리츠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